가요. 설문조사를 했나 봐요.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3.1절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모양입니다. 근데 초등학생 절반이 3.1운동 뭔지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모른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뭐 당연히 어릴수록 모르겠죠. 1학년이 82%가 몰랐고요. 5학년이 25%로 가장 낮았다고 하네요. 그나마 조금 고학년 되면 그래도 좀 아는데. 근데 3.1운동이 뭔지 알아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아는 친구들은 좀 드물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요. 3.1운동이 뭔지 알아요? 물어봤더니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이 식민지가 됐다고 하면서 안중근 같은 사람이 밤에 비밀로 만나서 우리나라를 되찾은 날이다. 3.1운동이 독립한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이가 하기도 했다고요. 또 다른 초등학교 6학년 학생. 3.1운동은 3일 동안 3일만 하는 운동인 것 같다. 어머, 기발한데? 3일 동안 하는 운동. 3일짜리 운동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뭐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3.1운동이 대부분이 사회 시간에 잠깐 본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네. 3.1운동이 몇 년도에 일어난 줄 아냐? 물어보는 질문에 무려 85%가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3.1운동. 이거 역사 시간에 되게 많이 배우지 않나요? 1919 이렇게. 3.1운동, 1919 이런 건 많이 배우잖아요. 아닌가? 암기 과목으로 이렇게 많이 배우고. 독립은 1945. 그죠? 독립 1945 아닌가? 갑자기 스톤 헷갈리네. 네. 그러면 이게 다, 심지어 1970년에 3.1운동이 있었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우, 참. 아우, 정말 걱정이죠. 1970에 3.1운동을 했대요. 물론,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2000년대 애들이고 뭐 이러잖아요. 2000년대 태어나고. 이런 친구들이 보기에 1970년 겪어보지도 못했죠. 1970년이나 뭐 1919나 뭐 아주 까마득한 20세기 그냥 일이잖아요. 그 멀게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네. 뭐 1970년대를 직접 몸소 체험했던 분들에게서는 얼마나 좀 황당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맞아요. 86491님 얘기하시는데 아우 뭐 애들이 잘못인가요? 다 교육 탓이지.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었지만 이게 정말 우리 아이들의 탓이겠냐. 이걸 교육에서 정말 꼼꼼하게 너무너무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실 3.1운동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이게 어디 뭐 누가 그때 당시엔 대통령이 없었으니까요. 민족 지도자 누군가 딱 나와서 이렇게 하자라고 해 사람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서 3.1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정말 밑에서부터 아래서부터 민중들이 직접 독립을 해야겠다는 이런 움직임이 거세게 일면서 서로서로 몰래몰래 이 태극기를 나눠서 가지면서 몇달 며칠 날 3월 1일 날 만나서 하자 이렇게 하면서 다들 만나서 이렇게 3.1운동이 아래에서부터 들풀처럼 일어났던 독립운동인 거잖아요. 물론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 이후에 몇십 년을 더또 계속해서 일제치하에 있었고 그 이후에 더 엄혹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단지 누가 시켜서 이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래에서부터 그렇죠. 민초들이 난 진정한 우리가 바라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 또 민중들은 촛불 들고 이 촛불의 정신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걸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얼마나 큰 의미겠어요. 누군가 시켜서 위에서 대통령이 시켜서 장관이 시켜서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이건 뭐 그때는 이제 뭐 민주주의
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원초적인 얘기였죠.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 라는 그 목숨을 건 투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애국심도 가르칠 수 있고요. 직접 너희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이 아이템인 거잖아요. 중요한 핫 아이템.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역사 교육을 워낙 또 등한시하기도 하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3.1운동 이런 거 열심히 가르쳐봐. 이 땅에 확 잡고 있는 이 친일파들이 얼마나 찔리겠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뭐 뉴라이트 쪽에서 내놓은 교과서 이런 거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김구 선생님을 테러리스트, 유관순 열사 뭐 테러리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3.1운동은 이 뭡니까 이 테러리스트 분자 위험한 분자들의 뭐 조직 활동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게 바로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특히나 역사 교육 그렇죠?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 맞습니다. 국가관 국가관 드럽게 떠벌리면서 그런 걸 안 가르쳐 이러시는데요. 그러니까 난 이 사람들이 국가관을 정말 묻고 싶어요. 대체 너 국가관이 뭐니? 어? 심지어 지금 교육부 장관 하시게 될 실제로 뭐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시게 될 가능성이 또 있는 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교과부 장관이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될 후보자가 된 서남수 장관 후보자께서 역사인식이 상당히 좀 애매하다고 하죠. 5.16이 쿠데타인지 혁명인지 난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난 답변할 수 없다고. 아니 교육부 장관이시잖아요. 근데 교과서를 못 믿나? 교과서에 군사정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교과서라는 게 사회적 표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께서 5.16에 대해서 난 쿠데타인지 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이 지금 장관 후보자로 나오셨는데 우리 역사 교육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지금 역사 교육 이명박 정부 들어서 5년 동안 너무나도 역사 자체를 아예 역사 교육 자체를 등한시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제대로 역사 교육이 제대로 못 되고 있는 편인데요 상당해요 그죠? 그런데다가 일본에서는 역사 외국 교과서 계속 나오고 국내에서도 뉴라이트 교과서에 뭐 말도 안 되는 김구 선생님을 테러리스트, 뭐 유관순 열사 테러리스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 있으니 참 이번에 새로 들어오시게 될지 모르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까지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뭐 우리 아이들 교육 대단하겠죠? 이제 어떻게 된 거야? 3.1운동은 무슨 쿠데타 세력의 뭐 이런 걸로 가는 건가? 이렇게 되고 우리 이제 독립군들은 전부 다 쿠데타 세력, 반동 분자들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빨갱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 네 걱정이죠. 물론 이런 후보자들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논문을 표절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후때 정말 이 발톱의 때 같은 아주 먼지 같은 의혹들 사실상 굉장히 큰 의혹이지만 먼지같이 느껴지는 의혹들 각종 의혹들 이런 것들 보면 사실 그런 것들 하나하나도 다 그 자리에 올라갈 자격이 없는 분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히나 교육부 장관 되실 분인데 이게 정말 큰 국가의 흐름을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어쨌건 이런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인식 자체가 자잘한 실수들을 했거나 뭐 잘못을 과거에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인식, 국가를 바라보는 국가관 어쩌고 하는데요. 꼭 국가관을 들이밀지 않더라도 역사적인 인식 자체는 큰 역사의 방향과 정방향하게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민주주의를 독재를 옹호하고 군사정권을 옹호하고 친일 행적들을 옹호하는 그런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로 나가는 것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에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어디 있겠냐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저게 괜찮은 건가? 저게 뭐가 문제야? 5.16을 그렇게 말해도 되는구나. 친일을 그렇게 말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같은 사람은 안 그렇다 하더라도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네. 우리 아이들이 3.1운동에 대해서 참, 네. 3일만 하는 운동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뭐 1970년대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아이들도 있다고 하고 유관순 열사 사진을 보여줘도 누군지 모르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네. 유관순 열사가 참 항일운동을 하다가 3.1운동을 하고 일제 항거를 하시다가 목숨을 잃은 것이 17살의 나이입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그렇죠? 이런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참 어려운 이 어린 나이에 그렇게 꼿꼿이, 그것도 여성의 몸으로서, 소녀잖아요, 소녀. 그 여리고 아름다운 한창 이제 피기도 전에 그런 나이에 유관순 열사가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독립을 외치다가 형장의 기술로 사라지게 됐는데요. 네, 참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의 특히 안중근 의사 뭐 이런 분들 지금 안중근 의사는 그 시신도 우리가 지금 시신이라고 하네요. 네, 이게 유골도 저희가 채 찾지 못한 상황이죠. 그죠? 그 빈 묘만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분들 본인의 가족이며 스스로의 목숨까지 본인의 안위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던 그런 분들께 우리가 이 나라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 참 죄스럽다. 이렇게 힘들게 받아왔으면 잘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지킨 나라를 우리는 미국에 팔아먹고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깐족되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 있는 친일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친일파들이 일본에게 그냥 떠다 안겨주고 모든 것을 다 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안겨주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 과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지킨 나라에서 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분들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죄송하고 부끄럽죠. 네. 아무튼 우리가 정부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 해준다면 물론 그걸 하도록 계속해서 압박을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요. 우리 부모님들이라도 3.1절이 어차피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이니까 그냥 이렇게 쉬는 날이니까 다 또 어제 또 술 드신 분들 많으시죠? 여기저기서 쉬는 날이니까 술 먹어야지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이런 날이라도 아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제대로 좀 알려주고 관련해서 영상 이런 것도 많잖아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상들 아이들이 같이 보여주고 이 날이 이렇게 의미 있는 날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 수 있는 것 다 그런 분들 스스로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이 나라를 지켰던 훌륭한 선조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렇게 친일파들 아직까지 떵떵거리고 친일파의 후손들이 저렇게 살고 있다. 이런 것까지 아이들에게 좀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무튼 3.1절 맞아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독립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중국, 일본, 미국 특히 저는 미국에게 미국이 식민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강대국들에게서 벗어나서
제대로 주권국가로서요. 꼿꼿이 설 때. 지금 뭐 전자권도 미국에게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진정 여기서 벗어나서 눈치 보지 않고 눈치가 아니라 외교를 하면서 제대로 꼿꼿이 서는 것만이 진짜 21세기에 우리가 해야 할 독립운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음악 하나 더 듣고 와서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른 기사님 모셨군요. 어제 신청하신 곡이 해에게서 소년에게 맞나요? 네. 제가 어제 걸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 같은데 해에게서 소년에게 넥스트 맞나요?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요. 아까 신청하신 노래들 있습니다. 지금 요즘 너 말야도 어제 신청하셨던 곡이 있고요. 네, 독도